그룹 SG워너비의 멤버 김용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용준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그의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전과가 없고 자수를 했으며 상해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는데요. 김용준은 지난 1월 신사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을 들이받고 후속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